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네. 아. 그 언니가 정말 탄 거를 나는 너무나 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돼요? 네, 그럼요. 한 가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언니가 그 상을 탄 게 정자야. 네. 정자야. 네. 너 턱쇼 하냐 지금? 야 맞아요 언니 이거 봐. 턱쇼 하는 거야? 나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나 공부를 어제 밤 12시까지 한 거 알아요? 자 제가 절에서 성공한 거야.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 헛소리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해봐. 우리 꽃분홍 선생 옆에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언니가 질문에 다 대답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마디 해도 돼요? 네, 네 그럼요. 저도 영어로 해야 돼요. 네. Too often as we get older, we stop having goals in our life. And 여정 언니 shows us that we are never too old to accomplish big things.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하게 돼요. 70이 넘어도 모르는 일이지만 무슨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 언니가 상탄 게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언니가 그 나이에 대사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매일 물어보거든요. 볼 때마다 그러면 야단 맞아요. 너는 왜 같은 말을 같은 질문을 매일 하냐? 그 대사는 도대체 어떻게 외워요? 계속 외우는 거야. 계속. 하여튼 언니는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이 나이에 대사를 외울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 희한한 그러니까 것 같아. 그게 막 너무 그 막 그냥 공포야 내가. 대사는 애들 앞에서 틀릴까 봐. 나 대사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나가 내 개인적으로. 바보같이 외우는 길밖에 없잖아. 뭐 방법이 있어 숏컷이 없지. 지름길이 없잖아. 사람들은 뭐 머리가 좀 잘 머리하고 상관없어. 얼만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냐지. 언니 같은 다른 사람들 이 70세가 넘은 사람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아, 나도 이 나이에도 뭐가 할 수 있구나. 뭐가 그러니까 완전. Friday.